세대는 그렇지 못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가사공담이요. 가사공담이라든지 아이를 같이 본다든지.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를 도안을 많이 주는데 이거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같이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도와줬다라고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런 게 싸움의 원인이 많이 되고 같이 붙고 맞벌이를 하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육아와 가사는 좀 대부분 여자의 책임이라고 많이 인식이 있으니까 좀 그게 변화되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게끔 홍보도 많이 되고 그런 바탕에 유형공부제 같은 게 도입이 돼서 많이 이런 중소기업들도 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시간을 분배해서 아이도 키우고 그런 좀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혹시 뭐 발론이라든지 예, 아 예. 맞벌이하고 맞벌이하시라고. 아, 예. 지금 하신 그 말씀을 대통령님께서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방방이 탕탕탕 지금 법이 통과됐어요. 좀 인식의 변화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 받고 이걸 뭐 남녀평등 뭐 이런 문제가 아닌데 그런 제도대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남성들도 좀 부정적으로만 그러니까 좀 미디어나 그러니까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좀 남자들의 적극적이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 이런 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서 인식이 변하는 게 좋아요. 그 아까 보기 전에 국무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아휴직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게 우리 현재 과제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10%가 넘었었거든요. 오늘은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한 아이를 위해서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그런 제도까지 뿐만 아니라 예,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분들은 아마 우리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평등한 부분이 많고 우리 천장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성평등 지수나 이런 부분에서 세계 수준에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기업 디지털 마케팅을 대행하는 대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본부장 양지승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쨌든 업무적인 얘기 플러스 저도 똑같은 워킹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워킹맘이라는 이제 일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같이 쓸 수 있게 해주신 거는 너무너무 좋으신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개인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맞벌이 부부가 남편도 직장인, 와이프도 직장인일 경우에 이렇게 많이 보완되는 정책들이 많은데 사업자일 때는 사업자가 휴직을 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명확하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영업의 한계가 있다 보니 이렇게 젊은 자영업자들은 조금 이런 육아나 맞벌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조치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가 이 중소기업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 근처에 워킹맘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아는데 어린이집 한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점차 시설이 늘어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시면 좋고 일반 가정 어린이집은 보통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시즌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직장 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어서 마음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오피스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많아서 암만 이런 스티커를 붙여주고 암만 공지를 내린다고 해도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는 좀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흡연지역 제재나 뭐 부처에서 관리나 이런 것도 더 활성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에이전시 대행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도급 입장인데 주 52시간 제도 이제 이것도 저희 회사도 시행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막상 시행을 하자니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이제 유예 기간도 더 늘려주시고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는 방향. 그리고 저희한테 업을 주는 대기업들도 이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들도 이미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점이 주된 어려움이 됩니까? 주 52시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 원청이 갑자기 막 물량을 어쩔 수 없는 몰아서 막 그렇게 주문하고 몰아서 때. 주는 경우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일이 저희는 뒤늦게 받으면 이 일을 뭐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뭐 주시는 분들은 주 52시간 뭐 5시에 엄격하고 일을 주시고 가시는데 저희는 내일 오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약간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더더더 그런 제도가 시행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대표의 입장에서도 하고 싶지만 직원을 위해 하고 싶지만 이게 잘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들. 우선 50 그 대기업이 그런 하청을 줄 때 그런 것도 맞아요. 주 52시간의 근무 시간에 맞춘다고 네. 그런 것을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근무 환경에서 5시에 일을 주셔도 그럼 저희는 그 시간만큼 뭐 조금 더 시간을 유예 기간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공공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그런 이제 살 때는. 공공부문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2시간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납품과 기한을 이렇게 좀 조정해주는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시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기업 대기업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확산될 수 전체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죠. 대기업이 그런 그 납기에서 이 노동 시간 같은 것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또 하청은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직원들이 일하게 되고 또 해서 그럼 그만큼 또 집에 가서 아이도 보면 이제 어려움을 네. 겪게 되고 뭐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어제도 12시에 아이 재우고 남은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19살 때부터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지금 플레오토랑 IT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최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산업기능요원이었고 최근에 이제 공무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정직원으로 이제 전환이 된 케이스인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산업기능요원이랑 사회 인식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군대 안 가고 군대 갈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눈빛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산업기능요원 자체가 조건을 갖추기는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제 법무청에서 TO를 받기가 어려워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 받고 그냥 단순히 내가 군대를 안 간다는 이유만 하나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3년 어떻게든 버티고 나가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책임감 없이 일하신 분들도 많고
회사에서도 아, 어차피 이분들은 3년 후에 나갈 텐데 이렇게 사회 인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상황으로서 이분이 책임감 없는 회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나가실 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제도는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좀 강화를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회사, 필요로 하는 직원분들한테 산업기능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아주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위험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건이 갖추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갖추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화를 시키는 게 어떤가요? 예를 들면 자격증이 필요로 하고 자격증 난이도를 뭔가 강화한다던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리스 산업기능요원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산업기능요원 자체를 안 좋게 보는 시선부터가 이제 잘못된 거는 맞긴 한데 그 잘못이 이제 회사에 그러니까 있다고 그 자체를 안 좋게 본다기보다 네. 그 이제 군대를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특혜를 본다는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특혜를 본다는 걸 수도 있고 안 본다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는 회사에 따라서 진짜 이게 속된 말로는 회사의 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이제 잘 좋은 회사를 만나서 이제 잘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안 그러면 그것도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좀 깔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저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진짜 개처럼 일을 해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그냥 아예 군대를 가버리시고 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워낙 그러니까 쉽지 않다. 자기 노선을 추정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긴다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상당히 대기 기간이 긴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TO를 이제 기다리다가 그럼 나이는 점점 먹게 되는데 정작 TO를 못 받게 되면 뒤늦게 군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최근에 고민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좀 해소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TO가 정해져 있는데 TO가 지금 다 사람들이 차여져 있으면 빈자리가 날 기다리는 데가 아닙니까? 그 대기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네. 또 확실치 않으니까 TO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TO가 나한테 배정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약간 사회적으로는 조금은 일시적인 현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체 복무 이게 이제 많이 적체된 이유가 불과 앞으로 한 3, 4년? 몇 년만 지나도 이제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식 세대, 맞아요, 에코 세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고연령대 인구가 늘어난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력 자원이 오히려 지금은 뭐 이렇게 막 약간 넘쳐서 그 대체 복무에서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자체 제도 개선은 필요하고요. 약간 길게 보면 몇 년쯤 지나면 이제 저절로 또 인구 부족 변화 때문에 해소되죠. 회사에서 오랜 서포트하는 회사에서 이제 기술 개발팀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데 IT 업계로 취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일배움 카드 제도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훈련비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학원을 다녀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근데 지인들 사이에서는 취업을 빨리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넌 되게 취업 빨리 해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서 너 뭐 네일배움 카드 제도 활용해서 너도 뭐 좀 배워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100이면 90%가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청년들이 모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말려줘서 뭐 몇 번 다른 사람들도 시도해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만드셨으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을 때 좀 홍보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뭐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인데요. 그 물론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성희롱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언어적인 성희롱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운 예로 제 동생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 동생도 지금 회사 내에서 위에 상급자들이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SNS나 인터넷에 익숙해가지고 정말 뭔가 검색도 잘하고 뭐 조금이라도 혜택 보는 제도 같은 거 잘도 찾아내고 이래가지고 뭐 다 할 것 같아도 이게 그 이 청년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잘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희롱은 그건 어떻게 하지요? 이미 법적으로도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연간 뭐 이르시면 무조건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교육은 하는데, 저도 교육 담당자라서 교육을 시행을 하는데, 이 학교에서 저희 성교육 배우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언어적인 성희롱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는 있어요. 근데 그 교육 자료만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뭐 상대가 사람이 하는 일을 방어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문화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일종의 성인지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유와 실린더와 밸브 등을 만들고 있는 KCC 전공의 경영기획실 이번에 신입사원 이장엽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실 다른 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업에서 연륜도 좀 있고 그러신 걸로 아는데, 저는 올해 이제 좀 처음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의 좀 어떤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오늘은 신입사원이어서 선정돼 온 겁니까?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네, 이제 그 입사했을 때 정부에서 정말 좀 감사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에 이제 처음 신입 입사자들에게는 내일 채무 공제라고, 네, 이제 2년짜리 경우에는 2년간 중소기업을 다니면은 저는 300만 원을 내면은 정부에서 1,6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3년짜리는 이제 좀 더 큰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5년짜리는 더 좋지 않나? 네, 이게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사실 신입사원으로서 중소기업에서 다녀야 되나 좀 말아야 되나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좀 선택지가 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옵션을 정부에서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제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1년 동안 이제 이걸 좀 쭉 체험을 해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입사를 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회사 열심히 좀 다녀볼까 하고 있는데, 내일 채용배분제를 가입을 하래요. 두 달 이내에. 근데 사실 저로서는 이 회사에 2년을 있을지 3년을 있을지 아직 판단하기가 좀 힘든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라면 그냥 이름값을 믿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련된 정보도 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주변에서 지인들한테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로 스스로 실무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내 커리어를 만들어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탐색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두 달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저는 두 달 동안 다녀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판단을 내렸고, 다행히 네, 좀 좋은 회사였다는
그런 결론이 지금 이제 와서 좀 나오고 있는 거라.